미술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미술 한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맞아요. 미술. 여기 위에 보면 작업실 통째로. 하늘밤 너무 큰 거 아니야? 이거 안 된다. 진짜 말이 안 되네. 이뻐러졌어. 이거 다락방이잖아요. 이건 집이에요, 집. 와. 이곳이 바로 우리 오라비아 플렉스. 이야. 태빈과 라비가 뭉쳤어요. 네. 네. 지난번에 복팀 나왔지 않았어요? 제가 복팀 나와서 승리의 카드가 있습니다. 야, 지금 또 이제 복팀 난리 나겠는데. 그래서 검은 털랑 짐승 거두는 거 아니라고 했더니 이렇게 되시네요. 바로 왔어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좀 옷을 검어줘야 되거든요. 네. 예. 좋아요, 좀. 네. 태민 라비에서 테라비라고. 아, 테라비. 네, 오늘 이름을 좀 만들어 드릴게요. 테라비. 우리 테라비의 오늘 오프닝 네.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달라비자 갑자기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역시 댄스 가수들이랑 다르죠, 확실히. 네, 경쾌하죠. 우리 테라비에게 소개할 네. 오늘의 집 어디죠? 네. 바로 이 집입니다. 벽돌 집을 적벽. 그래서 각자 주차 한 대씩 저희 그 미리 사전에 말씀을 다 드려놨어요. 그래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우리 테라비. 자, 우리가 볼 집은 이 집입니다. 자, 우측 집. 오픈 더 도어. 와이드야. 어디로 가야 돼? 이거 해야 돼? 자, 와이드하죠. 아, 이쪽입니다. 이쪽이고. 여기 오른쪽에 있네. 뒤쪽에 문이 하나 있죠. 네. 일단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쪽 문. 와, 너무 깔끔해요. 자전거. 네. 와, 다 있어요, 그쪽에는. 네. 그리고 이쪽부터 이 끝까지 지금 수납 공간. 신발장. 크게 그냥 원투스. 들어가 보시죠. 와, 왜 이렇게 넓어? 와. 아니, 복도형이야. 쭉 복도형이야. 잠시 후에 거실이 펼쳐집니다. 테라비! 와! 너무 예뻐! 와, 나 여기 살래. 여기 살아야겠다. 야, 너무 좋다. 진짜 좋다. 지금 보시면 바닥도 가장 트렌디한 폴리싱 타일을 이용을 했습니다. 폴리싱 타일. 완전 제 스타일인데 문제가 하나 있는 거 같아요. 사실 할머니가 같이 쓰신다고 하니까 약간 취향이 또 이제 잘 맞을까 괜히 걱정이 좀 드네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러그나 카펫이 큰 것도 요즘 나오고 이래서 네. 그거를 좀 깔아주시면 좀 포근한 느낌도 들고 네네. 안전성도 더 좋고 그리고 네. 에어컨이 빌트인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메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이쪽으로 오시죠. 여러분이 이제까지 보셨던 주방은 이제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최신 주방이 여러분. 아, 조명 진짜 좋아요. 주방이요. 로봇이 났다. 아이언텐으로 돼 있는 거예요. 진짜 로봇 같은 주방이에요. 여기 위아래 과감하게 스틸로 돼 있어요. 이제 수납이 지금 메인인데요. 자, 뭐 하나 보이잖아요. 한번 당겨 보세요. 시원하게. 응? 당신이 꿈꾸는 주방.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기술이 아주. 요거 한번 살짝만 눌러보세요. 스파이지! 제가 왜요? 저기다 그릇을 벗겨놔요. 다 깨졌네. 이렇게 해서 잡아주면서. 그렇죠. 잡아주면서 싹 올려주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좋은데요? 네. 좋다. 네. 우측! 수납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여기도 또 예술이죠. 예술이에요. 잠깐만, 이것도 뭐 있다. 또 땡겨. 뭐 있다. 땡겨. 와, 저는 거의 아이언맨 집이죠. 앉는 분들 그냥 땡기면 되게. 이게 진짜 할머니를 위한 집이죠. 위쪽에 키가 안 닿는 경우가 있어서 수납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건 이렇게 내려오니까. 대박이다. 요거는. 야.
최신형 주방을 열고 계십니다. 예. 짱이다. 여기서 네. 밑에도 또 마법 같은 일이 펼쳐집니다. 또 보세요. 열리죠. 네. 일단 요거까지 느낌이 보죠. 네. 이 밑에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밀어주세요. 오오오. 밑에 또 있는 거야? 끝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협소하다 주방이. 그럼 이렇게 가면 돼요. 그리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사이드에. 보통 참기름 이런 거 스톱하지 않나요? 놀랄 겁니다. 오픈. 쭉 갑니다. 다 나와요. 좋을 수 있는 게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양념통 같은 거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는데 뺀 다음에 요리할 수가 있겠네요. 맞네요, 맞아요. 자, 근데 요거 빼서 이게 다가 아닙니다. 뭐야? 또 있어? 수납. Right and left. 최신형 주방을 여러분 보시고 계십니다. 야, 와, 미술이다. 진짜 수납 천재 나왔어, 이거. 수납 천재 나왔어, 이거. 어? 주방. 뭐라고? 수납 천재 주방. 오늘 이 집의 이름은 수납 천재 주방집입니다. 아, 수납 천재 주방집입니다. 아, 와, 진짜. 오, 소름. 대박. 완전히 들었어요, 오. 지금. 오. 마음에 들었어요. 딱 이 집이 그러니까. 뭔가 느낌 딱 그러네요. 아. 저 문은 또 뭐죠? 아, 또 봤네요. 와. 야, 여기는 수납의 끝판이에요. 그리고 앱을 빨리 하기 딱 좋게. 아, 그러네. 갑시다. 좌측으로 먼저 한번 네. 가볼까요? 슥. 이제부터가 메인이에요. 오픈! 아, 넓다. 와. 뭐야. 와. 이건 잠시 후에 네. 공개를 하겠고 네. 넓게 빠졌죠? 네. 네. 그리고 또 기본 옵션으로 네. 에어컨이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그래서 엄마 아빠랑 아, 네. 엄마 아빠. 딱입니다. 침대 이렇게 두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운데 호텔 느낌으로 네. 오. 여기에 이제 책상을 좀 짰으면 좋겠어, 크게. 아, 오히려 크게. 여기는 화장대. 아, 여기 아버님 컴퓨터 가져다가 업무 보실 수 있게. 좋다. 네. 왜냐면 여기가 인터넷이 잘 터져요. 잘 터져요. 왜, 왜, 왜. 엄청 잘 터져요. 맞아요. 아, 대한민국에 인터넷이 안 터지는. 여기 너무 잘 터져요. 네이버가. 아, 맞아. 근처에 인터넷 잘 터져요? 예, 예. 아니, 검색이 잘 되더라고요. 아니, 네. 검색 궁금할 때 채널이 물어봐도 될 정도로. 지식인. 아, 바로 떠. 뭐 올리면 바로 떠요. 자, 들어가 볼까요, 태민 씨도? 여기 같이 들어가 볼까요? 네. 아, 아. 심지어 창문까지. 다들 뭐 춤 췄던 사람들이라서. 아, 역시 댄스 가수네요. 아. 화장실. 아, 깔끔하다. 요거 문 안쪽으로 커튼 하나만 달아주면. 네. 충분해요. 너무 깔끔하고. 샤워 가능하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방을 부모님께 선물처럼 드리는 게 어떨까. 좋아요. 와. 아, 좋은데요? 이 집의 매력은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습니다. 자, 이거 이제 복도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놓친 게... 어? 어 뭘 또 봤네요. 이거 뭐지? 손이 가다가 제가... 열어보세요. 오, 와. 와. 이거 뭐야? 어? 오! 방이에요? 드레스룸? 갑자기? 진짜 안방 드레스룸만큼의 성인 남성 셋이 들어가도 여유가 있어요. 수납, 아, 저 수납 천재다, 여기. 와, 진짜. 이 집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양파 같은 집이에요. 어? 저희가 끝내야 되는데? 자, 이제 오늘 또 특집!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자, 두 분 동시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라비! 하나, 둘, 셋. 리얼 100%! 와! 근데. 자, 박수 칠 준비하시고. 박수 준비해주세요. 자, 여러분! 계단 있어? 갤러리! 계단 있어? 끝났다.
복층 다락방 서비스. 와. 4.5m. 4.5. 오, 높아. 방 안에 또 하나의 복층 원룸이 여러분들. 뭐야, 여기가 집이네. 아, 우리 복팀 말이 없어지네요. 아니, 예. 우와, 야, 나 여기 살래 진짜. 와, 왜 이렇게 좋아? 이거예요. 왜 이렇게 좋아? 아, 야, 너무 좋아. 우리 따님이 원룸에 살다가 같이 이제 아, 같이 사시는 거예요. 돌아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감성 그대로 살려서 이 방은 따님이 매력적인 공간입니다. 아, 진짜. 이 밑에는요. 네. 제 생각에는 뭐 책상을 하나 놔도. 그렇지. 화장대. 외출 준비 공간으로 해서. 자, 이 공간 골라가 보시죠. 와. 오. 와. 너무 좋다. 오, 야, 여기 넓네. 위에 공간이. 위에 쓸 수 있어요? 자, 쓸 수 있냐 물어보죠. 자, 보세요. 오, 좋다. 이거 진짜 나의 로망이다. 자,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섰어요. 딱 섰어요. 태민 섰어. 섰어요. 아... 라비. 아, 서네. 설 수 있어요. 다 설 수 있어요. 다 서요. 성인 남성. 벽 전체가 다 창으로 일자로 쫙 다 열려요. 환기 다 됩니다. 그래. 위치에 막 없으면 답답하거든요. 맞아요. 침대 놓으면 너무 분위기 좋을 것 같아. 그렇죠. 네. 감성 있네. 창 봐, 창. 자, 요 이제 이렇게 보면은 문 두 개를 놓쳤어. 맞아요. 두 개. 요거부터 한번 오픈하시죠. 자. 깔끔하죠? 욕조까지. 욕조 있죠, 욕조. 네. 그리고 타일도 요거는 이제 미끄럼 방지. 네, 그러네요. 안전 미끄럼 방지. 좋아요. 문 열자마자 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오픈! 여기를 한 번 봐. 네, 아늑하잖아요. 수납장이 딱 짜여져 있고. 굿버기장도 있어요, 굿버기장. 집이 너무 넓어서 노인정에 좀 더 빨리 가시라고. 3분 거리. 이 깔끔한 방은 그랜드마더, 사랑하는 할머니. 그러네. 방 하나 부족한데? 그러네. 방이 세 개밖에 없구나. 왜냐면 저 오라비로서 오빠 방이 없어요. 아. 부모님 방 받고, 동생에게 또 복층 방을 주고. 그 다음에. 방이 없네. 그럴 줄 알고! 아. 그럴 줄 알고! 아. 네. 가시죠! 방이 있죠? 네. 걱정하지 마시죠. 아, 불안하네. 오라비는 개별 계단을. 아. 아. 따로 있구나. 따로 있습니다. 오라비 먼저 입장할까요? 리액션 우리 소리로 한번 들어볼게요. 오라비 네. 먼저. 우와! 뭐야? 아, 여기? 아, 이 정도면 독립이지. 우와, 엄청 커! 자, 태민 입장합니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방 이상을 드릴게요. 우와! 뭐야! 말도 안 돼! 미술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미술 한다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맞아요. 미술! 여기 위에 보면 작업실 통째로! 아들방 너무 큰 거 아니야? 이거 안 된다. 진짜 말이 안 되네. 이뻐러졌어. 이거 다락방이잖아요. 이건 집이에요, 집. 이곳이 바로 우리 오라비의 플렉스. 층고가 또 높게 빠져 있어서 네. 따로 그냥 집 한 채가 있는 그러니까요. 네. 자, 이쪽에 보시면 어머. 와, 어머 이건 뭐야? 천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천창이 고정이 아닙니다. 미쳤다, 이거 열려. 우와, 열려요? 보통 천창하면 열리지가 않아서 답답해했는데 다 열리고 손이 닿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우리 오라비가 미술 그런 도구 같은 거 있잖아요. 수납. 수납을 다 짜놨어. 작업을 위한 수납 공간까지. 아, 네. 아유. 각도 너무 잘 돼 있다. 이렇게 분리를 해주니까 더 꾸미기 좋을 것 같고. 맞아, 맞아. 이쪽에 이제 작업하시는데. 그 다음에 여기는 침실이나 이렇게. 네. 아, 근데 너무 아늑하더라.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아직도. 아, 예술이죠. 쭉 나가보세요. 아. 나가보세요. 와. 와, 너무 좋아.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와, 와. 이거는 좋습니다. 대박이죠. 마운틴 뷰랑 시티 뷰가 둘 다 있는 시티 뷰. 그러니까 여기는 자연. 와. 네. 뷰가 예술이에요. 외국 같아요, 여기만 보면. 와. 또 이쪽은 약간 맨하튼 느낌. 자연과 시티가 함께하는. 아, 진짜 좋다. 나 여기 너무 좋다.
욕심 좀 부려도 될까요? 부려요. 마음껏 플렉스. 저는 하면 나무를 일단 다 바닥에 깐 다음에 진짜 소파 큰 거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휴양지처럼 흰 색깔 소파 같은 거 있으면 소파 놓고 테이블 큰 거 놓고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예술을 하니까 이 공간에서 멋진 예술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정리할 게 많습니다. 네. 너무 매력이 많아서 일단은 부모님 직장 가락시장 역까지는 30분입니다. 차로 방 4개, 화장실 2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하나는 오빠 방이 아니라 오빠 집. 네. 네. 그리고 여동생 방, 복층 공간까지 정확히 가족들의 색깔에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최첨단 주방 시스템이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 주방도 예뻐요.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매매! 가격! 성남 쪽이면 8억 원대로 좀 부탁을 해주셨어요. 아, 잘 부탁할까? 6억 2,700입니다! 와! 우리 더 싸! 우리 더 싸! 오히려 더 싸! 마치 전세 가격이 나왔네. 2018년 6억대! 6억 초반! 와! 예술이에요. 너무 좋아요. 집도 완벽한데! 이곳에서 행복하게 지내시면 돼요.